지난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진주 지수 초등학교 어느덧 6주차가 된 예술로 탐구생활 아카이빙 자연을 기록하다의 마지막 수업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수업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동물 친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지수 친구들인데요. 지수 친구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동물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 친구들은 지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키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겠죠? 마지막 수업, 미처 못한 촬영을 다시 해보고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사라져가는 동물 친구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데요. 어느덧 하나, 둘, 지수 친구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 살아 움직입니다. 컬러도 물에 빠졌어.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안녕, 난 단비야. 친하게 지내자. 배고파. 그랬어. 잘 먹어버리겠어. 그래, 알았어. 이제 배불러. 고마워. 뭐 했어야. 미안해. 그리고 전문 장비를 가지고 직접 촬영 실습도 해보는 지수 친구들. 마지막 수업, 마지막 만남에 아쉬움이 가득 남은 지수 친구들. 그동안의 수업에 대한 소감도 인터뷰로 남겨보고 선생님과의 셀카도 남겨보면서 마지막에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예술로 탐구생활, 아카이빙 자연을 기록하다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동물, 환경에 대해 우리 지수 친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단 수고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처음에 지수 초등학교 처음 왔을 때가 사실 생각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참 부푼 가슴으로 오기도 하고 걱정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6주 동안 이걸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그리고 뭐 성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멸종위기 자연 멸종위기 동물이라든지 자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전해 주었다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이들이 조금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들으면서 아 그래도 조금은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결과물보다는 마음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아주 만족을 합니다. 네, 이번에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 아이들이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바를 전부 다 이루는 게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잘 성과가 잘 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이제 우리는 끝나고 없지만 우리한테 배운 거 그리고 자연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거 많은 생각 가지고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살아. 안녕.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따라와주고 결과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보면서 보람쳤다? 이런.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정말 순수했던 걸 잊지 못했어요. 얘들아 그동안 6주 동안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너희들에게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요즘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된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호랑이도 멸종위기인 이유가 막 사람들이 가죽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지금 몇 종 이게 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다 완성 못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일단 저희가 2시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는데 6시간이어서 2시간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했고 아직 영상을 완성하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제 틈틈이 해가지고 빨리 영상이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완성은 좀 됐는데 아직 더 추가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잘 모르니까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하니까 아쉽고 이거 없는데요? 재밌었어요. 바다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요. 최대한 소소한 것부터 차례차례 동물들을 지키기 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차례차례 하면서 점점 큰 것들도 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함께 자연을 위해서 쓰레기도 분리수거 잘하고 뭐 비누 많이 안 쓰기 소상부터 시작하면 되죠. 네. 좋아요. 너만하게. 너무 좋아. 굿! 또 하고 싶은데.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가서 너무 못해요. 기관이 때려 때려요.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오실 생각 있으세요? 엄청 많은 거 배웠고 제가 편집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많이 배웠고요. 엄청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은데. 제가 노가리는 것 같지만 정말 재밌었어요.